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별세계 스타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했던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고 눈을 거슬린다. 연예인 얘기를 빼고 나면 뭐가 있을까? 우리들 이야기가. 야! 얘들 다음 시간 영어 특지 시험인 거 잊어버렸어? 언제까지 떠들 거야? 맞다. 공부. 시험 공부.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공부는 왜 하는 거지? 출세해서 돈 잘 벌려고? 하지만 학교 문턱도 안 밟아보고 재벌 청수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럼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아이들이 들여다보는 저 영어책에 빼곡히 들어찬 건 낯설게 꼬부라진 영어 단어들 뿐이다.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걸까?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Okay, second question. 독일은 사회 문제는 물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독일은 사회 문제는 물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Too long? Try, try. 독일은 김동준! Cheating is committing a sin. Got it? 너무 다음 시험 뭐냐? 보기 좋은데 야만 그러게 왜 남의 걸 베꼈어 그래 인마. 야 내가 진짜 컨디리 하다고 입굴 당하면 억울하진 않지. 완전 백졌다 백지. 이유가 뭐야? 이거 하나도 몰랐어? 이지원, 아는 게 하나도 없었냐고 선생님이 묻고 있잖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가 없다니? 우리 반 50명 중에 영어로 먹고 살 학생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도 없는 일에 아까운 시간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이 하나도 의미가 없고 다 시간 낭비다?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상처를 받으셨을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다 거짓말이었다고 용서를 빌까? 하지만 그건 역시 의미 없는 거짓말 아닐까? 진짜야? 지원이가 정말 영어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 야, 내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하리? 이지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강적이네? 야, 백지 다발질 내놓고 대들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 얌전히 아, 이지원이? 아, 그렇다니까! 야, 지원아, 진짜 다시 말겠다, 지원이. 자신감 나네. 선생님한테 그러니 지원이까지 뭔가가 있을 거야. 야, 지원... 이경환, 지원이한테 무슨 일 있니? 일이라니?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지원이 걔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래 아니잖아. 걱정되니? 어? 난 좀 이상해서.
난 몰라. 궁금하면 직접 학생부실 가서 네가 물어봐. 반성문 쓰고 있을 테니까. 반성문을 쓸 생각이었으면 영어 선생님 가슴에 못 박을 소리는 꺼내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담 왜 난 여기 있는 거지? 세계를 알 수 있는데 음사의 특징은 벌써 나와 영어 선생님이 일따윈 잠시 동안의 소동으로 아이들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은 다시 끝도 없는 공부의 터널 속으로 들어간 경우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아직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 다 알지? 21번. 자, 국어의 특질 처음부터 읽어봐. 3. 국어의 특질. 괴테는 일찍이 자국어를 알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참모습은 1번부터 51번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우리들. 태어나면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번호, 병원에 가서는 의료보험증 번호와 진료카드 번호 없인 아무것도 못한다. 마치 우리는 번호로 분류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 자, 31번. 그 다음부터 읽어봐. 번호 말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선생님. 뭐 다른 뜻이 있어가 아니라 오늘 21일이니까 21번, 31번 뭐 그렇게. 그래도 그 번호 주인이 누군지 출석부 한번 확인해서 이름 불러주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선생님. 야, 빨리 앉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부주의했던 것 같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 국어의 특질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국어의 자음책에는